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오늘로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대회가 열리는 주무대 가운데 한 곳인 평창에서는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 공식 마스코트와 주제가도 공개됐습니다.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펼쳐질 평창 대관령 자락에 흰 눈송이를 닮은 대회 공식 마스코트가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. 강원의 겨울을 이야기할 때 빠지기 어려운 눈의 모습을 형상화한 뭉초입니다. 2018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가 눈싸움을 하며 가지고 놀던 눈뭉치가 새롭게 뭉초로 태어났습니다. 너무 개성 넘치고 정말 특이한 캐릭터인 것 같고요. 많이 알려져서 내년에 열리는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개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대회 마스코트와 함께 대회 홍보에 활용할 공식 주제가 위고하이와 안무도 공개됐습니다. 인적인 자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점들을 잘 활용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는 청소년 대회지만 엄연한 올림픽.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는 전 세계 70여 개 나라에서 선수단 2,9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펼쳐질 예정입니다. 평창과 정선, 횡성에서 스키와 스노보드 등 설상 종목이 강릉에서는 스케이트와 아이스하키, 컬링 등 빙상 종목이 각각 펼쳐집니다. 역대 최대 규모의 청소년 올림픽으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에 의한 대회가 되고자 합니다.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2018 동계 올림픽 유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 앞으로 1년 뒤 열리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2018년 영광을 재현하며 다시 한번 올림픽 정신 속에 평화와 공존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 노정입니다.